중구청 직원 한 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도 중구청에서 확진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. 중구는 중구의회와 다른 부서 등에서 모두 3명이 확진돼 중구의장 등 모두 45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구의원 등 19명이 능동감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중구는 자가격리로 인한 행정과 의정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 업무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